안녕하세요. 이태리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수라입니다. 오늘도 맛있다는 그 이태리 음식을 찾으러 왔고요. 오늘 갈 곳은 화곡역 근처에 있는 니뽕 내뽕입니다. 니뽕냐뽕은 파스타 많이 있고요. 리조또도 있고 그리고 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이랑 같이 밥 먹을 예정이고요. 아,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콩나물을 꽂고 다니죠 이거. 그 다음에 차뽕이라는 파스타 먹고 그리고 피자 하나 먹고 콜라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에이드가 있더라고요. 니뽕내뽕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곳이에 저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많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200개는 넘겠지 했는데 생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96개의 매장이 있고요. 뭐 정통 짬뽕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니뽕내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우절 특집으로 만든 영상이라 일부 과장되거나 거짓된 표정과 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니뽕내뽕의 내부 모습입니다.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에 음료를 하나 더 추가해서 먹기로 했어요. 제가 주문한 차뽕입니다. 이태리 음식인데 국물이 꽤 많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누가 보면 짬뽕 주문한 건 줄 알겠어요. 차뽕의 맵기 정도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맵찔이인 저로서는 1단계를 선택했습니다. 국물부터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완전 진국이에요. 황홀합니다. 지금껏 먹어본 이태리 음식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매콤하면서 중후한 맛을 선사하네요. 완전 뿅 가는 맛이에요. 그래서 니뽕내뽕인가? 차뽕이라고 해서 당연히 차돌박이가 들어간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주로 해물이나 양파, 부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면은 가는 편이고요. 파스타 면에 식감이 있어서 국물이 많은 음식에는 그다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만우절이라고 해서 영상에 구라를 담을 수는 있지만 리뷰 자체를 태만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하지만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맛이었습니다. 뭐 지점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메뉴판에 적힌 강렬한 불맛이라던가 베스트 메뉴라고 거론될 만한 포인트,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맛은 찾기 힘들었어요. 이태리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김 선생이 선택한 크뽕이라는 메뉴입니다. 크림 파스타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메뉴 역시 베스트 메뉴입니다. 김 선생에게 조금 덜어달라고 해서 얻어먹어봤는데 크림의 느끼함은 면과 잘 어우러져 있고 약간 매운맛도 들어있어서 느끼함도 잘 잡아주고 임팩트 있어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은 메뉴보다는 크뽕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트 메뉴 중 하나인 페피자입니다. 페퍼로니 피자고요. 페퍼로니 피자에 트리플 치즈를 넣어서 치즈의 풍미와 페퍼로니의 매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자의 도우가 아주 얇습니다. 이건 이태리 정통 스타일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피자는 제 고향인 미국 스타일로 말아먹겠습니다. 도우가 얇아서 말아먹기 아주 좋고요. 트리플 치즈는 트리플까지 모르겠고 치즈 맛이 조금 납니다. 페페로니는 뭐 그냥 그래요. 이건 세트 메뉴로 나오는 피자라 그런진 몰라도 치즈도 덜 들어간 느낌이고 페페로니는 바깥쪽으로 한 줄만 돌려줬습니다. 원래 두 줄 나와야 되거든요. 딱히 할라피뇨나 피클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파마산 치즈나 핫소스 안 주시더라고요. 마진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은 이태리식 피자였습니다. 오, delicious. 제 몸에 가장 가까운 물, 콜라입니다. 아, 진짜 정말 가성비 좋았습니다. 시원하고 양도 많고 탄산 잘 느껴져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김선생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감고 콜라를 음미하는 모습을 보고 콜라에 대한 그의 진지함을 또 한 수 배웠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1, 2, 3.
아, 피자가 2등. 이거 3등? 콜라는? 아, 내 1등 이거. 2등 콜라. 3등. 4등.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이태리 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이태리 음식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